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하다가 나락, 시궁창으로 가버리는 것들 여러 개 그거 데려왔어요. 봅시다. 제목, 불륜과 자폭.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불륜 중인 친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살 미혼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 친구가 지금 유부남과 불륜 중인데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써봐요. 저랑 A, B 이렇게 세 사람은 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고요. 초, 중, 고 똑같은 곳 나왔고 각자 다른 대학을 갔지만 또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되도록 자주 만나고 톡은 매일 주고받고 여전히 지금도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A의 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옮겼는데 타지역으로 가게 됐고 나중에 몇 년 뒤 오빠의 친동생인 A 얘한테 괜찮은 회사가 있다며 소개를 해줘서 6개월 전에 A도 자기 오빠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보니까 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안심이 됐죠. 그런데 얘가 회사 사람들과 회식 같은 걸 하는데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A 말에 의하면 자기 부서원들 중에 5명이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매일 밥도 같이 먹고 주말에 또 모여서 커피 마시고 술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가 좀 있었지만 뭐 집에서도 모이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놀면 엄청 재밌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한테 소개도 해주겠다는 소리를 해댔는데 여기서 조금 찝찝했던 게 그 무리들 중 40살 유부남 아저씨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도대체 나이 많은 아저씨랑 무슨 재미로 노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A가 아니야 얘들아 40살 같지도 않고 되게 젠틀해 말도 얼마나 잘 통하는데 아이가 3살인데 아내하고는 그냥 아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시 저하고 B는 그 말을 듣고 아니 그 사람 뭐야? 말을 왜 저렇게 해? 왜 자기 아내를 까는 거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A가 조심스럽게 얘들아 어쩌지? 나 그 아저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 이래가지고 저랑 B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무슨 호감이 간다는 거냐? 유부남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몇 달 내내 맨날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술게임 같은 걸 하면 A의 술을 그 아저씨가 흑기사 다 마셔주고 그랬대요. 사실 A가 체질상 술을 잘 못 마셔요. 여하튼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정신 차려라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화도 내고 또 외로워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소개팅도 잡아주고 그렇게 혼자 타지에서 외롭지 않게 저희가 일부러 더 연락도 자주 하고 했는데도 얘 상태가 이상해. 맛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한때의 감정일 뿐이고 유부남이니까 에이 설마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이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저희 셋 다 같이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있는데 A가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네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다 용서해줄 거지 그렇지? 딱 이러는데 어우 이 순간 기분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리고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랑 사귀기로 했다는 거야. 자기는 진심으로 그 아저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래요. 근데 그래도 괜찮대요. 왜? 결혼을 안 해도 그 아저씨한테 1순위는 아이이고 자기는 2순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안 하고 이대로 있는 게 더 마음 편하대요. 미친 거 아니야? 이 말 듣는데 진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바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야! 장난하냐? 너는 2순위가 아니라 100순위 안에도 못 들어.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아내가 먼저라고. 너는 그 근처에도 못 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가 2순위라며 우기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니네 오빠는 그거 알고 있냐? 이랬더니 차라리 부모님이 알면 괜찮지만 오빠는 절대로 알면 안 된대요. 그랬다간 자기 맞아 죽는다고. 참고로 얘가 오빠랑 나이 차가 좀 나요. 8살.
또그 오빠가 동생인 A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 또 저도 알아요. 좀 많이 무서워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친구 B. 얘는 평소 성격이 저보다 더 불같은데 역시나 이 소리 듣고 바로 오만 욕설과 함께 고함을 빽빽 질렀어요. 야, 네가 사람 새끼냐? 너 그거 언젠가 다 돌려받는다. 범죄라고. 벼락 쳐맞는다고.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네 인생 가치 망해, 이년아. 등등등.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리가 나는데도 자기는 괜찮대요. 그 모든 걸다 감수할 거랍니다.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렇게 보이스톡을 끊고 저랑 B랑 둘이서 통화를 또 하는데 B가 그러더라고요. 저딴 게 친구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며 너무너무 화가 난답니다. 배신감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함께한 세월 때문에 또 불쌍하고 안쓰럽고 저는 저거 어떡하냐 이러는데 진짜 둘이서 나오지도 않는 답을 찾아보겠다고 한참 통화했어요. 그렇게 사실 그래요. 마음 같아서 찾아가서 확 엎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저희 둘이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뜯어말리면 오히려 더 불타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일단 B랑 저랑 생각을 해본 게 이래요. 첫 번째, 얘네 오빠한테 알린다. 물론 이거는 A랑 손절할 각오까지 해야겠죠? 두 번째, 그 아저씨 아내랑 회사에 다 까발린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좀 무섭긴 해요. 세 번째, 그냥 조용히 기다려준다. 하지만 저랑 B의 성격상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가 얘가요,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보 아니야. 아니 그런 애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속상해 미치겠어요. 얘 정말 친자매 같은 친구입니다.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포기하세요. 저거요. 한번 맛들이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남자 아내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낫다는 그 착각과 우월감에 뽕을 쳐맞아가지고 완전히 취해 있거든. 또, 멀쩡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남의 집 아내를 피해자 삼아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거요. 한번 맛들이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 못 나와. 끝이야. 그리고 이거 남들 몰래 해야 된다는 그 스릴감 말이지. 이거 역시 한번 맛보면 헤어진다 해도 그래요. 앞으로 정상적인 연애 절대 못합니다. 텄어요. 그냥 얘 오빠한테 알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물론 친구랑 연은 끊어야겠죠? 하지만 오빠가 자기 동생 정신머리 똑바로 파악해가지고 단도리는 할 겁니다. 사람은 살릴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모른 척해도 그 친구는 다음 연애를 또 고구마 혹은 답답이 아니면 거지 같은 또 불륜이나 해야 될 거고 그런 친구 옆에 둬봐야 쓰니 인생 도움될 거 하나 없어요.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싸잡히고 네 기분만 더러워져. 2번. 지금이 기회죠. 손절할 기회. 손절 안 하잖아요. 불륜 알리바이 만드는데 쓰니랑 친구 이용당합니다. 이거 100%예요. 3번. 아이고, 평생을 첩이나 상간녀로 살 팔자로군요. 처녀가 유부녀랑 사귀는 거, 유부남이랑 사귀는 거 진짜 어려워.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냥 친구 오빠한테 알리고 손절하세요.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중에 결국 다 전염돼요. 옆에 있다 보면 같이 유부남과 어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다 같이 나락으로 한꺼번에 손에 손잡고 가는 겁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4번. 언젠가, 얘들아, 이쪽은 전에 내가 말했지? 내가 사귀고 있는 꽁꽁이 오빠야. 이러면서 소개해 줄 거다. 윽, 더러워. 5번, 이거 절대 못 말려요. 내 경험담이야. 그냥 손절이나 해요. 나중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때 댓글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짧지만 후기 남겨봐요. 결국 그 친구 A와는 완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손절을 한게 아니고, 그 친구가 먼저 알아서 저희를 피하더라고요. 계속 잘못된 거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죄 짓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이 듣기 싫었나 봐요. 세 명이 있는 단톡방 절대 안 나타나고, 연락도 아예 안 받습니다. 꽤 됐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차마 얘네 오빠나 회사에는 못 알리겠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친구라는 연이 끝나나 봐요. 답답한 후기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니, 친구가 불륜 저지르면 그거 위로해 줍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유부녀예요.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 있는데, 넷 모두 유부녀고, 두 사람은 아이가 있으며, 나머지 둘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라는 친구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상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같은 회사 동료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몰랐죠.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B의 부주의로 이두 사람의 불륜이 걸려서 양쪽 다 난리가 났고요. 당연히 친구인 우리도 그 여파로 알게 됐는데, 일단 그일 자체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근데 그 뒤로 얘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지 같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일단은 위로를 해주긴 했는데, 아니 얘가 어째 좀 이상한 거예요. 한 자기 남편한테 용서를 받았으면 평생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인처럼 납작 엎드려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닌 거야. 아니, 처음엔 그냥 그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얘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죄를 짓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그런다, 뭐 이런 게 힘들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아니었던 거죠. 그 남자를 못 잊어가지고 그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느낌이 와서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해요. 마치 지가 피해자라는 뉘앙스를 오지게 풍기고 행동하고, 그 상간남이랑 상간남 여친 되는 그 죄도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웃고 저격하고, 아예 발악을 해대는데, 이거,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내로남불 그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머지 두 친구 중에 C가 자꾸 그런 B의 편을 들어주고 같이 그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싫었죠. 그래도 친구니까 참았어요. 참는데 참다 참다가 진짜 너무 듣기 싫어서, 아니, 야, 니들 미쳤냐? 적당히 좀 해라. 아니, 뭘차 잘했다고 욕을 해. 그래서 불륜이 자랑이냐? 이랬더니 제 말에 인정은 하는 건지, 그래 미안하다 안 그럴게 사과를 하긴 하는데, 분위기 뭐 완전 싸 얼음처럼 식어버렸죠. 아니, 제가 원래부터 불륜을 혐오하는 성격이라 그런 건지, 또 한편으론 그래도 친구인데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닌지, 입 바로 소리 할게 아닌데, 지금 내 일도 아닌데 괜히 이걸 못 참고 일을 터뜨렸나 싶고,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친하고 또 오래된 친구인데, 실제로 제가 욕을 많이 했거든요.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심란하네요. 이거 위로해줘야 돼요? 댓글 1번. 위로는 무슨 개뿔? 내 절친이 저런 짓을 하면 나는 바로 손절이야. 근묵자흑. 끼리끼리 논다고. 나는 바로 탈출할 거야. 2번. 배우자 통수를 치는 인간이면 친구들 통수 따위야 뭐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치겠네. 끌끌끌. 저는 바로 손절했어요. 대댓글. 이거 레알이죠. 에이, 음흉한 것들. 언젠가 저희 사람들 통수 친다고. 3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상관녀가 친구라고요? 발정난 진승을 친구로 두고 싶은 겁니까? 아니,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게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쓰니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4번. 아니, 남의 남자랑 빤스 내리고 즐긴 건 본인인데, 그걸 왜 남한테 위로를 해달라는 거야? 뭐 어떻게 위로해 줄까? 5번. 위로가 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당신 남편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저런 건 친구가 아니고 발정난 진승이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세 번째 사연. 짧은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원제. 사내 불륜 목격담. 우리 회사에 50대 아줌마, 그 유부녀이자 부장님인데, 이 여자랑 30대 대리 미혼남이 불륜 터졌어요. 그래도 남자는 지가 죄를 짓고 쪽팔리는 건 아닌지 죽어라 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아줌마가 은근히 티를 내다가 딱 걸린 거지. 끌끌끌끌. 특히 걸리게 된그 상황 자체가 진짜 웃기는 게, 이 남자가 이번에 새로운 신입 어린 여직원한테 플러팅 막 챙겨주고,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결국 불륜 아줌마도 이걸 알게 됐고 개빡쳐서 그냥 자폭을 해버린 거예요. 들킨 게 아니고, 나저 새끼랑 불륜 중이다, 이걸 시전한 거죠. 특히 이 불륜 아줌마가 그 어린 신입한테 날지를 딴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남의 남자한테 꼬리를 치냐? 이래가지고 모든 게 들통나고 완전 개박살 났습니다. 뭐 이혼 크리 맞고, 상간소 크리도 맞고, 뭐 퇴사 크리까지.
댓글 1번. 첩이 첩은 절대 못 본다고 하더만 딱그 꼴이네. 2번. 남자가 쪽팔리만 했네. 어이구 씨. 엄마 뻘이랑 불륜을 하고 깔깔깔깔. 3번. 만약 이게 어떤 막장 작가가 쓴 드라마였다면 저 신입은 100% 불륜 아줌마의 숨겨진 딸이었을 거다. 나 그거 봤는데. 깔깔깔깔깔깔. 4번. 직장 동료 중 40대 아줌마랑 30대 초반 남자 바람 나가지고 상가 소송하는 거본 기억이 나요. 아줌마가 진짜 이쁘긴 했거든. 나이는 많지만. 그래서 그래 얼굴 값을 하는구나 싶더라고. 5번. 우리 회사는 20대 후반 여자랑 40대. 거기다 딸까지 있는 유부남이 불륜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자가 대놓고 그 아저씨한테 과자 먹여주고 막 연병을 떨었지. 물론 나중에 그 아줌마한테 머리털 다 뜯기고 둘다뭐 소송당하고 퇴사당하고 그랬죠. 6번. 아니 이거 따지고 보면 그 아줌마가 신입 여직원 은인 아닌가? 깔깔깔깔깔.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뭐 그래요. 뭐 그렇게 살아라. 뭐 어쩌겠니? 니들이. 감사합니다.